드디어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아, 내 바람대로. 후회는 없다. 이 결정에 동의한다. 승천의 사슬에 따라. 좋아. 아우, 뻔하지만 효과적이야. 앞으로 나의 결정은 절대적이다. 움직일 수가 없어. 망각이 기다린다. 어, 놈들에게 고통을 안기리라. 내 검이 피를 갈구한다. 휘살 톡 아란. 오, 나약한 자는 무너지는 법. 복수는 나의 것이다.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느냐? 허허, 내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단 말이지. 오, 그래, 마음에 든다. 아, 이게 내 분노를 증폭시켜줄 것이야. 아, 그걸로 하지. 특이하지만 나쁜 선택은 아니야. 내가 처리하지. 내 검을 받아라. 도망칠 곳은 없다. 하하하하, 죄부를 맞이해라. 너의 힘은 안 통한다. 너무 쉬워. 역으로 받아쳐주지. 덤벼라. 네 놈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크실의 의식에 따라 내가 군주다. 제대로 된 도전 상대는 없는 것이냐? 아무런 감흥이 없어. 시간 낭비, 힘 낭비로군. 아무래도 싸움엔 소질이 없어 보이는데. 어우, 이런,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구나. 좀 쉬었다가 오는 게 어떠냐? 한심하기 짝이 없군. 어우, 이런, 참 굴욕적이겠어. 또 너냐? 여전하군, 그래. 참 한결같이 어설프군. 그만 좀 기어나와라, 벌레야. 이젠 널 처치하는 것도 지겹구나. 이젠 아무 감흥도 없어. 차라리 하룻강아지가 더 무섭겠다. 아르타니스, 겨우 이 정도였나? 재미가 있을 뻔했는데. 여왕이여, 내 칼날 맛은 어떠냐? 신경 쓸 가치도 없는 것. 투지가 꽤 대단하구나. 원시저그, 저그는 원래 다 원시적이지 않나? 승자에게 영광을. 대사다르, 기사단의 구원자라. 너의 오만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테란. 오우,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꼬여버렸군, 자가라. 내가 너의 실력을 너무 높게 평가한 건가, 암흑정무관. 보아라, 위대한 저그가 내 발밑에 누웠노라. 이 세계의 최강자가 고작 너란 말이냐? 만화가 부족하다. 만화가 충분치 않아. 아우, 안 돼. 만화가 더 필요하다. 이 치료가 최선인가? 그래, 이걸 지금 치료라고 한 건가? 너의 군주가 만족하노라. 아슬아슬했군. 안 그런가? 상황이 내게 유리해지는군. 그렇지. 진작 날 치료했어야지.
나의 부활은 적의 종말이다. 그래, 올바른 결정이었다. 안 돼. 진담은 아니겠지.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군. 감히 내게 명령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 지휘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방금은 꽤 불쾌했다. 다시는 날 실망시키지 마라. 너희의 군주가 돌아왔노라. 내 복수를 더 미룰 순 없다. 전세가 역전되고 있다. 너희들이 쓸모 있다는 걸 내게 증명해라. 하! 난 죽어서도 승리한다. 영광스러운 전투였다. 가서 다른 동료들에게 알려라. 내가 승리했노라고. 예상된 결과였다. 군주에게 무슨 일이냐? 날 어떻게 섬기겠느냐? 혹시 지혜를 구하러 왔나? 보아하니 지혜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도전인가? 하, 설마 너희 족속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 리 있나? 내가 너라면 좀 더 조심스럽게 찌를 것이야. 잘못 찔리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나. 시공의 폭풍, 영웅과 세계가 충돌하는 시간과 공간이 뒤엉키는 곳. 솔직히 너무 진부한 공상과학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내 말은 포장이라도 좀 더 참신하게 할 수는 없었냔 말이지. 아주 먼 옛날 누군가 첫 번째 군주에게 물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군주는 나래를 가리키며 말했지. 내가 가는 곳이 곧 고향이다. 지금도 이 신조는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온다. 전투 중에 죽은 자를 왜 추모하는가? 전투의 영광은 죽인 자들의 것인데. 기사단과 탈다림의 차이점은 간단하다. 기사단은 전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일장연설을 하지만 우린 검을 휘두르지. 승천의 사슬 전에도 우리가 몇 가지 시도하던 게 있었다. 솔직히 무적의 꼬리 잡기도 나쁘진 않았는데 말이야. 자리를 잡진 못하더군. 부분 유료화는 강자가 약자에게 허락하는 허상에 불과하다 라는 얘기도 있더군.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인가? 그 시간을 실제 전투에 쏟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한번 생각해보아라. 날 찌르면 찌를수록 네가 받을 형벌도 무거워질 텐데. 내 고향 슬레인에 갈 때마다 설레이는 내 마음. 아무도 안 웃었으니 이제 내가 슬레인가? 하지만 난 이런 말장난이 마음에 드는걸. 이곳에 사는 군주들의 시시한 명령을 듣는 것도 이제 지겹다. 하! 같은 군주인데 나와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이제 그만. 나는 정복자다. 어리광대가 아니란 말이다. 이건 곡갈 모자가 아니라 내 머리다. 죽순 아니다. 내 분노를 직접 보여주지. 와서 탈다림의 군주 알라라크를 상대해라. 도망쳐라. 아니면 죽든가 어느 쪽이든 난 상관없다. 하나를 하더라도 특출나게 해야지. 이불에 안 걸리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거다.
말해라. 군주 앞에서 예의를 갖춰라. 그래, 임무를 잘 수행했다. 나의 충견이여. 칭찬을 바라는 거라면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내가 널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가? 아니야,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 제법이군. 널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지. 너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또다시 날 실망시키지 마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피곤하구나. 이제 가도 좋다. 못 알아들었나? 볼일 끝났다고. 아군이 휘청인다.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영원히 버틸 수는 없다. 얼마나 더 있어야 오는 것이냐? 부하들아, 어서와 날 도와라. 이곳을 공격하는 게 어떠냐? 놈들의 핵을 치고 전투를 끝내자. 이 용병들이 우릴 섬기게 만들자. 이 요새는 파괴되어야 한다. 이 감시탑을 차지하면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차지하고 너희의 가치를 증명해라. 목표물을 확보해라. 아니면 고통받든가. 이걸 모아라. 어서! 이걸 수집해라. 적들이 차지하기 전에. 죽는 게 소원이라면 여기로 가라. 그 싸움은 틀렸다. 다른 곳에 힘을 쏟아라. 이곳을 방어해라. 접근하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라. 핵을 방어해라. 당장! 요새 수비를 맡기마. 날 실망시키지 마라. 나에겐 너보다 이 구조물이 더 중요하다. 이 구조물을 방어해라. 필요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군을 보호해라.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야겠느냐? 가서 아군을 보호해라. 또 실패하지 말고. 감시탑을 차지하고 적의 눈을 가려라. 내가 직접 이 구조물을 박살내야겠나? 이 구조물을 무너뜨리고 놈들의 희망을 그 아래 묻어버려라. 놈들의 동맹을 제거하고 적이 허둥대는 꼴을 보자꾸나. 놈들의 동맹을 처치해야 한다는 걸 꼭 말해줘야 알겠나? 적이 내게 겁을 먹고 어디론가 도망쳤다. 아, 그럴 줄 알았지. 적이 모습을 감췄다. 놈들의 덫에 걸리지 마라. 이 영웅이 보이느냐? 그래, 그럼 처치해라. 내가 간다. 그때까지만 버텨봐라. 내가 곧 도착하니 겸허히 준비하고 있어라. 도망쳐라. 그게 특기 아니더냐? 명령이다. 후퇴해라.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든가. 긴 말 않겠다. 이걸 옮겨라. 당장. 이걸 아직도 안 옮기고 있었단 말인가? 이제 갖다 줄 시간이다. 서둘러라. 얼마 안 되겠지만 모은 걸 갖다 주어라. 공격해라. 놈들은 방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뭘 기다리는 것이냐? 모조리 없애버려라. 적들이 휘청대고 있다. 지금이 공격할 기회다. 정신 바짝 차려라. 아, 너도 쓸모가 있긴 하군. 놈들은 완전히 실패했다. 너에게 영광을 선사했으니 마음껏 누려라. 보기처럼 나약하진 않구나.
무모한 짓 하지 말고 늦기 전에 치료를 받아라. 당장 치료를 받아라. 너 때문에 발목 잡히긴 싫으니. 전투의 법도에 따라 이 용병들은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럴 줄 알았지. 그래. 내가 금방 가서 쓸어주마. 지금 더 급한 일이 생겼다. 난 물러나야겠다. 이 실패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야, 내게 큰 실망을 남기는구나. 저기 한수 위인 것 같군. 너보단 말이지. 이번엔 뭔가 깨우치는 게 있겠지. 아우, 이런. 뭔가 더 대단한 걸 기대했건만. 아, 너였군. 어우, 제발. 자선은 친절을 가장한 자기 만족이다. 아, 현명한 선택이다. 시험? 그래, 받아들이지. 너에게 가르쳐야 할 게 산더미로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나약함의 한 증상이지. 원하는 게 있으면 뜸들이지 말고 말해라. 뭐 하는 거냐? 배울 게 있다면 전장에서 배워라. 아는지 모르겠다만 난 네가 보인다.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라. 놈들도 마찬가지일 테니. 적은 내 힘 앞에 처참히 무너지리라. 좋아. 일단은 또 하나의 거래를 맺은 걸로 하지. 좋아. 나의 절대 권력에 복종해라. 그럼 나와 함께하는 걸 허락하마. 내게 맞서는 자들은 쓰러질 뿐이다. 너의 그 욕망 따위엔 관심 없다. 분쟁이 시작된다. 준비해라. 준비는 됐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더 낭비해야 하나? 쓸데없는 대화는 사양한다. 걱정은 접어두시지. 물론이지. 넌 좀 쓸모가 있겠군. 좋아. 가자. 승리가 우리를 기다린다. 아하, 네 놈이로군. 참 운이 없기도 하지. 네 헛소리를 듣느라 내 시간을 허비했군. 내 소중한 시간을. 네 놈이 파멸을 자초하는구나. 그 분노는 내가 아닌 적을 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날선 말을 한다고 너의 약함이 가려질 것 같으냐? 방금 그게 기발하다고 한 말인가? 아, 하등한 것들의 생각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너에게 아직 쓸모란 게 남아있다는 걸 감사히 생각해라. 네가 마음에 드는구나.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지. 궁금하군. 어떻게 도태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느냐? 진화군주. 내게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아, 그렇고 말고. 아, 내 눈, 그 얼굴 치워라. 아, 여기 있었군, 나르타니스. 이런 우주 한구석에서 길을 잃은 채 말이야. 아, 제발. 그런 어설픈 연기는 그만둬라. 그 정도로 순진하지 않다는 거 아니까. 오, 너의 힘은 좀 쓸만하겠군. 힘과 사악함의 화신.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외골수야. 너의 그 힘에 대한 욕망을 보니 내가 아는 어떤 신이 생각나는구나. 지금은 잿더미가 됐지만. 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한번 즐겨봐라. 오, 칼날 여왕.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해주리라 믿는다. 오, 아니, 재미있어야만 할 것이야.
넌, 설마 농담이겠지. 하, 네가 마음에 드는구나, 물고기 생물체여. 가자, 우리 함께 복수하자꾸나. 기사단? 그래, 너의 그 말로 적을 질리게 해라. 어떠냐? 내 운명을 너와 엮진 않겠다. 내겐 나만의 길이 있다. 아, 네 안에 다른 이에겐 없는 불꽃이 느껴진다. 이거 아주 재미있겠어. 너야말로 그럴 수 있길 바라마.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 기사단의 추앙을 받는다는 참 많은 게 설명되는군. 대란. 하, 그렇게도 쓸만한 동맹이 없었단 말인가. 입 닫아라 원시 생물아. 너의 그 입 나불대는 소리를 견딜 수가 없다. 하, 이게 누구야? 캐리건의 앞잡이 아니신가? 그래. 이거 위대한 적은 앞섰군. 이번 주엔 누구 밑에서 일하시나? 내가 이런 멍청한 소리를 듣고 싶었으면 아르타니스 곁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야.